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 프린트 혹시 받으셨나요? 오늘 수험 대책 받으셨고, 그 기본서는 다 갖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내용은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 먼저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은, 자, 저는요, 그 지금 과목이 1차 과목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1차 과목을 맡고 있는 부동산학개론입니다. 부동산학개론. 그래서 강의하는 송우석입니다. 일단은 제그 소개를 해드리면, 여미 이제 해커스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해커스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학원에 강의하고 있고, EBS 아시죠, 그죠? 그래서 EBS의 명품 강의라고 있어요. 동영상 강의. 거기서 지금 강의를 또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방문 강의라든지 새로운 에듀나인에서 강의를 하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강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도 제가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2020년도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 출제 경향과 수험 대책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작년에 보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30회 시험 총평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올해에 있었던 시험 문제는 개론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난이도가 민법하고 개론을 바꿔요. 그래서 이 30회 때는 개론이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내년에 볼게 31회죠. 그죠? 31회는 민법이 더 우리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민법은 이제 또 두 교수님이 또 강의를 잘하시기 때문에 또 일단 점수를 또 맞을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특히 좀 어려웠던 게 공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개론에. 공법이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세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법도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법 문제와 세법 문제를 무조건 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사 강의를 하기 때문에 3월 달에 나왔던 걸로 공인중개사 10월 달에 뺏기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제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해커스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동영상을 들라는 게 아니라 거기 수강후기를 보시면 제가 그래도 적중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렇게 좀 믿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특히 이제 계산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들 난이도를 높이려면 공법이나 세법 문제를 내고 또 계산 문제를 냅니다. 자,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은 6에서 7문제인데요. 올해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1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기출문제 외적인 게 나와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박스를 보시면은 우리가 교재가 총론하고 강론하고 감정평가론 파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쪽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여러분들이 입문과정이요. 11월달, 12월달은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키포인트를 체크할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할 테니까 기본서 전체적인 거는 제가 1, 2월달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입문과정에서는 제가 하라는 것만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총론 파트에서는요. 제가 세 군데를 찍어요.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이 자,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고요.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여길 이따가 제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출제가 내년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건 제가 별표 3개 치러 갑니다. 3개 치시고요. 그 다음에 뭐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건 2개 치고 기출이 우리가 가끔가다 나오는 건 하나 치는 걸로 가는데 오늘은 3개짜리를 다 가요. 3개짜리를. 그래서 3개짜리를 이제 가서 여기 키포인트를 잡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용어입니다. 시험 문제가 토지의 용어에서 하나가 떠요. 여기서 하나 뜨고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입니다. 토지의 특성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오늘 잡아드릴 거예요. 이게 총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간다면, 자, 강론 파트는 처음 학개론을 접하시게 되면은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강론에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관리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활동할 때 주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공급자만 있습니까? 수요자도 있습니까? 수요자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부동산이 저가입니까? 고가입니까? 고가다 보니까 돈을 빌려야겠죠.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필요해요. 은행이. 그 다음에 정부도 하나의 우리가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게 정책 파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발관리론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공급업자가 땅에다가 건물을 주고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개발이라는 파트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 세 문제에서 한 네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개발과 그 재건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공법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게 나오고, 개발에도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있어요. 있고요. 또 위험할 수도 있고,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고, 민영과 공용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입지를 선정 안 해야 돼요? 입지 선정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특히 우리 아파트 같은 건 역세권이나 몰세권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하우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분양을 해서 팔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분야가 한 문제가 나와요. 마케팅 분야가. 그 다음에 얘가 이 물건을 사서 관리를 안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그래서 관리 파트가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 관리론 파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수요 공급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론 파트는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수요 공급에서는 문제가 네 문제에서 일곱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요. 경기가 항상 우리가 좋습니까?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까?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수요 공급하고 경기 변동이 경제론이에요. 경기 변동이 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 두 문제 나오고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국이 다 똑같을까요? 지역마다 다를까요? 다르죠. 그 부동산 시장론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강론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비중이 높은 게 투자 파트예요. 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건요. 투자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입니다. 자, 우리 자금의 투입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입하려면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크다.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종류와 위험에 대한 종류가 나오고 포트폴리오라는 분산 투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상가 건물을 사서 임대료만 받습니까? 나중에 양도 차익도 있습니까? 그 거기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분석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투자 파트가 나온다면 7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가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야 돼요? 돈을 빌려야 돼요. 빌려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금융이라는 건 자금의 융통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용대출이겠어요? 보통 담보대출이겠어요. 주택금융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주택금융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게 되면 LTV와 DTR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대출 가능 금액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LTV는 담보 인정비율로 가고 총부채 상환비율로 가요. 자, 금리는 고정금리만 있어요? 변동도 있어요. 변동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거치 기간 동안에 이자만 내고 상환하는 대출 상환 방식이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슈화 되는 게 주택연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주택연금이 또 올해 또 몇 가지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좀 포커스 잡아서 공부를 해 두시고요. 특히 리츠 같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거의 출제 가능성이 한 100%예요. 리츠,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거니까 여기서 한 5에서 6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정책 파트는 세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정책에서는 한 두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도둑을 위해서 임대주택정책 같은 주택정책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들 왜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요게 이제 요번에 시사 문제로 나왔었어요.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세정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조세정책이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 그래서 얘도 나온다면은 5에서 6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제가 사이드로 강의하는 게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론이 우리 공인중개사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파트가 나온다면 6에서 8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택을 담보로 하게 되면 그됩니까? 담보평가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정부가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보상평가를 해줘야겠죠. 공시지가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본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이 강론, 이 어떻습니까? 이 총론에서는 한 세 문제가 나오고요. 강론에서는 31 문제.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6 문제가 출제가 돼요. 특히 이제 경제론에는 4 문제, 시장 4 문제, 정책 6, 투자에서 7, 금융 4 문제, 개발 관련 6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 특히 정책 파트는 6문제가량이랑 출제가 돼서 높아졌고, 투자는 7문제, 평가는 6문제,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넘겨보시면 30일의 대비에 대한 수험 전략을 한번 가볼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냐. 자, 첫 번째는 이제 1번에 보시면은, 자, 전체적인 총론하고 강론하고 평가론에 대해서 몇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 기본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고요. 자, 3번은 최근에 대한 경영은 계산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계산 문제가 6에서 11문제 가량 출제가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계산 문제를 또 빨리 푸는 방법을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응용 패턴이 기출이에요. 그래서 출제원들이 거의 기출 문제에서 많이 냅니다. 기출을 응용해서 풀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기노트 같은 거를 만드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요약을 해서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 부분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전체적인 중요 부분으로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자, 중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중요할까? 자, 그래서 본다면 수용구 파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겠지만 수용구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수용구 파트가 이제 네 문제에서 일곱 문제가 나오고요. 자, 수요와 공급이 정책과도 연결됩니다. 정책 파트가 나온다면은 다섯에서 여섯 문제고요. 그 다음에 투자 파트가 문제 비중이 높아요. 일곱에서 여덟 문제. 그 다음에 금융 파트가 나온다면은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감정 평가 파트가 우리가 나온다면은 여섯에서 여덟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가 30문제를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 금융, 그 다음에 평가 파트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상중하로 나눠요. 상중하로 나눈다는 것은 자, 우리가 난이도를 봅니다. 난이도를 봤을 때 상중하로 봤을 때 자, 상은 20%고요. 그 다음에 중은 40%, 하가 40%를 차지해요. 자, 그래서 자, 상은 8문제 가량이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16문제, 얘도 1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상을 맞추지 마시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세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 왜 60점이 평균이 넘으면 합격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상은 계산 문제라든지 이 공법이나 세법 같은 게 어렵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중과 하에 맞춰서 공부하셔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본서는 다 갖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총론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기본서. 자, 그래서 기본서를 넘기셔서 페이지 12페이지로 갑니다. 기본서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오늘 하는 부분이 총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별표 3개짜리를 꼭 제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자, 페이지를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지금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교재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어디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페이지 넘기시면은 쭉 넘겨보시면은 복합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위주로 공부하시냐면 27페이지입니다. 자, 27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27페이지. 찾았습니까? 여기가 별표 3개짜리예요. 무조건 뜹니다. 90%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경기라는 걸 잡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잡으실 게, 자, 넘기시면은 토지의 용어입니다. 39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토지의 활동상의 용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39페이지 가시면은 토지 활동상의 분류라는 걸 찾으셨습니까? 여기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활동할 때 토지 용어를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입문과정은 가장 빈도가 높은 거를 오늘 잡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넘기시면은 토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51페이지에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여기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입문과정은 별표 3개짜리로 나갑니다. 여기를 잡으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이나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이 학계로는 무조건 요 세 파트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잡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가 어디서부터 이제 들어가냐면 일단 12페이지로 펴보세요. 12페이지로 펴시면은 자 12페이지에 부동산학의 정의라는 게 나옵니다. 정의.
잘해서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부동산학의 정의가 이제 우리가 먼저 잡으실 거예요.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이냐. 자, 요게 이제 김영진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키포인트는 우리 부동산은 종합운용과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종합운용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합운용과학. 그래서 단순순수과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의 학문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 순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오른쪽에 부동산학의 성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오른쪽에. 그러면 자, 1번 응용과학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죠? 순수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에요? 자, 3번 단수과학이에요? 종합과학이에요? 요 두 가지를 먼저 잡으세요. 잡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잡고, 그 다음에 제가 15페이지로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15페이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자, 밑에 박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밑에 15페이지의 박스가 부동산학의 복합 개념이 3대 측면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 별표를 하나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수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종합운용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종합운용과학.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접근의 학문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학문, 그 다음에 경제적인 학문, 그 다음에 기술적인 학문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합 개념이란 말을 써요. 복합 개념.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법경기라고 해서 3대 측면으로 갈 수가 있고요. 3대 측면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대 측면으로 본다면 두 가지가 눈에 보이는 거를 유형이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생각이나 견해에 따라 가는 게 무형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건물을 갑이 개발업자가 건물을 줘서 을돌이한테 계약을 해서 물건을 팔아요. 그럼 계약이 돼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작성이 되죠. 그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사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이 사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건축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제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국가가 야, 너 20층만 줘, 이렇게 제한합니다. 그럼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는 공법이 되겠죠. 그래서 법은 공법과 사법이 있어요. 그 다음, 자, 경제적에서 접근하는 것은, 자, 개발업자가 분양가격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수용급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을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론과 관련이 돼요. 경제학이고요. 마케팅이 또 경영학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접근의 학문은 우리가 물리적이라고 말을 쓰는데, 자, 우리가 강의를 들으시고요. 나중에 나가시게 되면 저쪽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죠. 보이고 땅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반과 지세 같은 걸 연구하는 토목이라든지 건축학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단순 순수입니까? 종합운용과학입니까? 운용이죠. 특히 기술적은 눈에 안 보여요. 인간 눈에 보여요. 보이지만 경제와 법률은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 나가면 공간이라든지 그 건물에 대한 게 보이는데 저게 얼마짜리인지, 자, 저게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참 재밌게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법경기로 봅니다. 그러면 제 외모가 보이시죠? 그러면 외모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럼 제가 외모가 괜찮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전이 제가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직은 모를까요? 모르죠.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진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돈은 없어요. 그죠? 경제적은 무형이에요. 자, 법적으로 제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죠. 그럼 이건 유형이다, 무형이다? 무형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자, 요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잡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잡고요. 제가 아까 별표 치기 세 개 친 데를 한번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교재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부동산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지금 27페이지 찾으셨죠? 27. 그래서 27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시험 문제 거의 90%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기술적에 네 가지가 있고 경제적에 다섯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올해 찍었던 게 일본 문제가 얘입니다, 올해. 그러면 기술적인 개념과 경제적인 개념과 법률적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기술적인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을 우리가 볼 때, 자, 법경기에 대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 부동산이라는 게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과 무형을 가지고 부동산학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럼 개념이 복합되어 있고요. 우리가 얻었습니까? 부동산학적 관점으로 보는데, 지금 오지선다다 보니까 기술적과 경제적을 바꿔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8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제가 기술적, 물리적이 유형적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연적과 관련돼서요. 토지도 하나의 그냥입니까? 자연물입니까? 그럼 자연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토지라는 자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진다면은 기술적 개념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밑에 경제적계 보시면 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부동산은 하나에 투자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크죠. 그래서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산은 그냥입니까? 돈이 됩니까? 돈이 되는 건 경제적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법률적이라는 것은 법에서 그렇게 규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할 때 이 토지도 그냥입니까? 민법의 부동산으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술적인 물리적 개념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갈게요. 자, 공간이라는 자체가 3차원 공간으로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요. 자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지는 환경입니다. 하나의 환경이라는 개념으로서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다 우리가 용도에 따라 위치 중요성이 달라지겠죠. 그럼 요 네 가지는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죠. 그죠? 근데 경제적이라는 단어는 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수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이익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토지는 자산이 또 크고요. 또 토지를 사게 되면은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 증식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미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얘예요. 생산 요소. 자,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또 내다 파니까 상품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금 요거 다섯 가지, 네 가지를 바꿔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잡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일단 세부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토지는 하나의 자연이고요. 공간은 3차원 공간이 있고 위치는 용도에 따라 위치의 중요성이 다르며 부동산도 환경이라는 기술적 개념을 잡으시고 경제적은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개념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또 우리가 밑천이 돼서 자본 증식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오른쪽 생산 요소와 소비재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안 필요해요? 토지가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생산의 투입 요소에 미천이 토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칩판 주기를 만들려면요. 그냥입니까? 재료가 들어갑니까? 그럼 재료가 하나의 생산 요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설회사가 이 토지를 지가 사용하게 산 게 아니라 주택을 생산하게 샀죠. 그 따로 생산 요소. 그죠? 그럼 토지는 제품 생산에 의해서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거죠. 그죠? 근데 얘가 휴양지로서 이걸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럼 소비재로 역할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산 요소이기만 합니까? 토지는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소비 가치라는 거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 다음 네달 파면 상품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암기하십니다. 특히 자기 자본 같은 경우는 또 자산에 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암기 기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고 편법, 소위 이제 야매라고 얘기하는데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들어보세요. 자, 그럼 요거는 경제적의 다섯 가지는 어떻게 머릿속에 두시냐면, 자,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게 시장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자,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물건을 팔아요. 상품으로서. 자, 그러면은 그냥입니까? 돈을 줍니까? 돈을 주죠. 돈은 자산과 자본이 돈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생산 요소와 소비재와 상품이 경제활동에서 이루어져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건설회사가 토지를 사와서 주택을 생산하게 되면 이걸 여러분들이 소비해서 건설회사가 팔죠. 그럼 이러한 단어들은 그냥입니까? 다 경제적입니까? 경제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암기기법이 이렇게 가세요. 자, 요거 다섯 개랑 요거 네 개를 바꿉니다. 암기기법이 있는데 경제적은 시옷이 들어가요. 그죠? 우리가 자산에 시옷 들어가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소비재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은 거의 시옷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자본도 하나의 자산이니까 우기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23회 때 환경은 시옷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럼 환경은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기기법을 해놓으면 참 편하십니다. 이해갔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따라서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 그래서 우리가 29페이지 밑에 보시면 법률적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29페이지 맨 밑에. 법률적 찾으셨어요?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앞쪽에 27페이지로 잠깐 오시게 되면, 박스에 맨 밑에 가시면은 법률적 개념에 협의와 강의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협의는 좁게 보고 강의는 넓게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잡는데 들어갑니다. 자, 협의와 강의를 봐요. 자, 그러면은 협의는 좁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만 나와 있는 게 협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만 협의이기 때문에 협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협의 부동산. 근데 광의 부동산은 넓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하고요. 협의의 부동산인 민법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각각 기업법인 의제중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의제중부동산을 처음에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이게 각각 개별법의 부동산으로 처리하는 법률적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동산이고요. 부동산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이 공시를 할 때 점유로 수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부동산은 등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 등기를 하냐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서류 작업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 방법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는 안 움직여요. 자동차는 움직여요. 그 비정차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동산이어서 점유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지금 주차장에 있는 거 빨리 가보세요. 저 같은 놈이 와서 점유할 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안방까지 끌고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등록증이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등기 등록수단을 갖춘다면, 자, 이 부동산도 자동차도 부동산에 준하여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별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31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가 넘겨보세요. 29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러면은, 자,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법률적 개념의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자, 협의는요, 제가 그냥입니까? 민법까지만 얘기했습니까? 그 민법 제99 제1항에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냥이에요? 이건 민법까지만이에요. 민법. 그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은 우리가 그 쭉 넘겨보시면은 32페이지로 갑니다. 자, 32페이지 가시면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자, 광의는 좁게 봐요? 넓게 봐요? 그럼 협의에 대한 민법만 포함합니까? 중부동산도 포함합니까? 포함한다는 거죠. 잡으셨죠? 그래서 의외 보시면은 중부동산, 의제부동산은요, 자, 아까 자동차도 그냥이요, 등록을 해요. 그럼 등기등록 공시방법을 갖췄죠. 그럼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이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 자, 여러분 공장재단은 공장만 있겠어요? 그 토지만 있겠어요?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죠. 그래서 일체로 봐서 공장재단, 강업재단, 임목, 선박은 20톤 이상 선박등기법, 항공기, 건설기, 자동차, 어업권은 수산업법, 이렇게 다 중부동산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것들은 다 민법에 나와 있나요? 각각 개별법에 나와 있나요? 개별법에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33페이지 가시면 이번에 특징에 33페이지의 특징에 자동차도 그냥 해요.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설정이 되고 중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감정평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법에 나와 있는 건요. 민법에서 나오는 것은 협의인데 협의에는 협의만 들어갑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은 광의에도 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 준부동산은 민법이에요? 개별법이에요? 그럼 협의에 들어갑니까? 광의에만 들어갑니까? 광의에만 들어간다는 걸 머릿속에 툭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가 입문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30페이지로 가시면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30페이지 메뉴에 가시면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토지정착물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아직 다 안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가장 대표적인 건물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민법에서는 아까 협의 부동산이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그럼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민법하고 학개론이 약간 틀린데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민법에서는 그 정착물이 토지예요. 그럼 토지에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또는 영구적 또 항구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토지에 부착이 돼서 이동할 수가 없어서 고정된 것들을 다 정착물로 간주해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토지정착물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정착물 얘기하는데 제가 입문과정에서는 건물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명인반복을 받춘 수목 같은 거는 아직 안 배우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게 거래 시 토지의 일부를 볼 것이냐 아니면 토지와 다른 부동산이 볼 것이냐가 갈라져요. 자, 그러면은, 자, 토지의 일부를 본다는 것은 다른 부동산이 중요한 게 건물은 나중에 이 토지와 건물은 별도 등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건물은 그냥입니까? 그러면 토지와 다른 겁니까? 다른 걸로 봐요. 근데 담장이나 축대, 특히 공시법 시간에 국어라는 건 작은 또랑이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은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 토지의 다른 부동산은 독립정착물로 봐요. 독립정착물로 보는데 자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별도 등기를 안 합니다. 토지의 일부가 돼서 같이 넘어가요. 그럼 이거를 따라해보세요. 종속정착물. 자 그래서 종속정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독립이 아닌 거 이 국어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펜을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정착물 보고 계셔요? 첫 번째, 따라서 계속적. 그 위에 계속적 있어요? 자, 지금 30페이지는 보고 있습니까? 정착물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계속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죠? 그럼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고, 기억, 니은을 묶어보세요. 자, 기억은 독립된 부동산의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건물은 토지의 일부예요? 토지와 다른 부동산으로 봐요. 독립된 걸로 간주하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토지는 완전히 독립된 걸로 봅니다. 따로 등기를 해요. 근데 밑에 가시면 니은에 토지의 일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교량이나 국어 이런 것들은 토지에 독립된 거예요? 토지의 일부예요? 요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3번은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학개론에서는 학문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정착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론에서는 영국과 미국법을 써요. 그래서 영어가 다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미법입니다. 그 영미법상이라는 건 영국과 미국이에요. 그래서 픽처라고 봅니다. 픽처는 고정된 물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기 때문에 자 건물에 있는 건축설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철근 아시죠? 철근. 철근 원래 그냥 있어요? 동산이었어요. 동산이죠. 근데 지금 여기 벽에 설치가 됐죠. 그럼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안 됩니까? 안 돼서 고정된 물건도 정착물로 간주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제 두 가지를 찍습니다. 부착 방법이에요. 부착 방법. 여러분들
저기 옆에 있는 저 벽시계는 저거 뛴다고 해서 손상을 줘요? 손상을 안 줘요. 동산이거든요. 물리적 손상. 근데 벽난로가 있으면 부시면 손상을 주죠. 그럼 물리적 손상이 받으면 정착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기출문제에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벽시계나 지금 여기 형광등은 그냥이요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어요.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효용이나 기능까지 봅니다. 그럼 효용이나 기능에 손상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 벽시계는요. 저걸 뛴다고 해서 건물에 효용이나 기능이 떨어지진 않죠. 그죠? 그래서 저건 동산으로 봐요. 동산으로 보고. 근데 이 형광등은요. 원래는 전파사에서는 동산이었으나 그냥입니까? 건물에 부착이 돼 있습니까? 이걸 띄게 되면은 강의가 안 되죠. 그러면 효용상 손상을 주게 되면 정착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손상이라는 건 물리적만 얘기한 겁니까? 기능 쪽도 포함합니까? 손상을 주면은 정착물이고 안 주면 동산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찍어드리는 건 책은 이따가 체크하세요. 제가 체크할 때 체크하세요. 자, 관계입니다. 관계는 자, 우리가 건물주를 임대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건물주는 자기가 임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인 정착물은 그냥 부동산 정착물로 봐요. 근데 임차자는 보통 임대차 계약이 2년이면 끝나죠. 그럼 철거를 안 해야 돼요? 철거를 다시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임차자의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봐요. 물어본다? 동산. 자, 그래서 갈게요. 자, 지금 오른쪽에 31페이지에 자, 3번의 기억에 의해 정착물의 픽처라고 돼 있죠. 건축 설비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 니은의 가에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체크하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 물리적 제거만 들어갔어요. 기능 쪽도 포함됐어요. 그럼 거기에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으면 동산이라고 돼 있죠? 자, 그렇지 않으면 그냥입니까? 정착물로 취급합니까? 그럼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될 수 있더라도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한다면 이 형광등 같은 것도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죠. 이해갔죠? 그래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라입니다. 라에다가 표표. 관계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관계. 자, 제가, 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줄에 임대자가 설치한 거는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하죠. 근데 임차자가 정착물은 자 부동산이에요,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에 속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33페이지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33페이지로 가시면은 복합이라는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아까 제가 법경기라는 세 가지로 유형과 무형으로 봤던 그러한 부동산학적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부동산은 개념이 빠져요. 복합부동산은. 자,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개념이라는 글씨가 안 들어갑니다. 그 복합부동산은 뭐냐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여러분들 건물은요. 토지와 그냥입니까? 별도 등기를 합니까? 그죠? 그럼 토지와는 아예 별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은 이 복합부동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래활동할 때 우리가 토지만 거래해요? 건물도 같이 거래를 해요? 활동할 때는 복합부동산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평가할 때도 일괄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된 거는 법률상이 아니라 활동상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상복합건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복합건물이라는 것은 앞에 주상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럼 주상복합건물은 한 건물에 주거용만 있어요? 상가도 있어요. 상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층에 상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층수마다 가격이 다르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이 33페이지로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그냥이요. 다 복합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자, 복합 개념 부동산은 따보세요. 법경기. 세 가지의 개념으로 유형과 무형은 복합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네, 복합부동산은 개념이니까 개념이 안 들어갑니까? 그럼 얘는 토지와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개체이면서 묶어보세요. 원래는 그냥입니까?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까? 별개예요. 법률적. 근데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활동상의 대상으로 삼는 게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복합 건물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복합 건물은 그냥이에요. 주상 복합 건물이에요. 한 건물에 주거용만 있어요. 상업용도 있어요. 상업용도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했던 부동산의 개념을 자꾸 동영상을 둘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